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팔굽혀펴기 개수를 늘리는 챌린지를 좀 할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해가지고 어깨를 강화시키려고요. 순서대로 갈 건데요. 먼저 워밍업 하겠습니다. 가볍게 간단히 어깨를 뒤로 제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어깨를 핀 상태로 팔굽혀펴기가 해야지 그래서 제대로 된 팔굽혀펴기가 됩니다. 팔굽혀펴기 내가 한 개도 못한다 이런 분들 어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워밍업을 팔굽혀펴기 무릎 꿇고 할 거고 여자분들은 아까 그 동작을 먼저 더 하고 계실게요. 그래서 네발기기 자세에서 간단히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워밍업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간단하게 넷 다섯 여섯 먼저 자극을 주고 운동하기 위해서 여덟 아홉 열 옳지.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팔을 뒤로 제껴줍니다. 여성분들은 방금 했던 그 자세로 하시고요. 남자분들은 이제 다리를 펴고 할게요. 10개씩 끊어서 할 겁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간단하게 10개씩 끊어서 할 거예요. 어깨 바로 밑으로 내려놓고 다리를 뒤로 일자로 펴서 몸을 통나무처럼 11자로 만듭니다. 그 상태로 내려갈게요. 살짝 손을 움켜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느리게 하면 더 힘들어요. 아홉 열 뒤로 앉아서 쉬어줍니다. 여성분들은 네발기 자세로 계속 하시고요. 남자분들은 바로 또 할게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다리 펴시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벌써 힘드네요. 제가 스쿼트는 좋아하는데 팔굽혀펴기 굉장히 약해요. 팔 힘이 약해가지고 다시 또 바로 너무 힘드신 분들은 쉬었다 하시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개 했는데 벌써 힘드네요. 운동을 요즘에 안 했더니 제가 군대 있을 때 체력이 특등이었는데 팔굽혀펴기 70개를 쉬지 않고 했는데 이제 30개를 10개씩 나눠서 해도 힘드네요. 바로 이번에 가겠습니다.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세 망가지지 않게 와 몸이 이렇게 망가진 줄 몰랐네요. 몸이 이렇게 망가진 줄 몰랐어요. 잠깐만 중간에 어깨 스트레칭 할게요. 가슴과 어깨에 혈액을 공급해서 마지막 10개를 파이팅 넘치게 할 수 있게. 와 원래 영상을 100개를 찍으려 했는데 50개로 왠지 줄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50개로 했는데 와 100개 했으면은 오늘 못 나갈 뻔했어요. 마지막 10개를 위해서 다시 자세를 잡겠습니다. 망가진 상태로 운동하지 마시고요. 자세를 잡고 할게요. 잠깐 시동 좀 걸어줄게요. 어깨 좀 풀어주고 자세 잡고 다리 펴고 마지막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깨 끝까지 밀어줄게요. 여덟 아홉 마지막 치. 이렇게 팔굽혀펴기 50개를 간단히 했습니다. 간단하지 않네요. 땀이 벌써 나네요. 와 스쿼트 좀 전에 스쿼트 100개 영상을 찍고 바로 지금 팔굽혀펴기 영상을 찍는데 훨씬 어렵네요. 그래서 스쿼트는
100개, 300개, 500개, 700개 가려고 했는데 팔굽혀펴기는 50개씩 늘려야겠어요. 50개, 100개, 150개, 200개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 번에 많이 할 수 있어서 몸들 건강해지시고, 예, 이게 제가 통증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데 통증 영상이 해결되면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겠죠. 그래서 운동 영상도 차근차근 올릴 예정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